튀르키예에서 기술적 결함이 생긴 공군 수송기가 아찔한 저공 비행 끝에 비상 착륙하는 영상이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중부 카이세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엔 운전자와 동승자가 저공 비행으로 다가오는 공군기를 발견하고 놀라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매우 낮은 고도로 날아온 공군기는 그들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다른 영상들엔 공군기가 도심 상공에서 아슬아슬한 비행을 이어가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도심 지역에 추락했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공군기는 도심을 지나쳐 공터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카이세리 인근 기지에서 이륙한 공군 수송기가 기술적 결함으로 비상 착륙했다며 조종사와 승무원 등 탑승자 전원은 무사하고 수송기도 경미한 손상만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군들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이세리에 거주한다고 밝힌 누리꾼은 굉음으로 집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신이 우리를 보호했다는 댓글도 남겼습니다.